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면 자기 목숨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이렇게 천국도 주셔도 우리에게 참 행복이 그지없는 축복을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일생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천국 가실 때도 아침에 식사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식사하러 안 나오셔요. 우리 형님이 모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할머니 식사하라고 말씀드리라.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불을 이렇게 이제 쓰시고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기도하셔. 아마 그러셨던 모양이요. 그래도 할머니 진지 긴지 잡수세요. 어른 보고는 식사하세요 않고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말해. 할머니가 이제 기도 오고 계시니까 들었거니 했죠. 근데 안 나오셔요. 또 가서 긴지 잡수세요. 안 나오셔요. 또 들었거니 했죠. 그니 형님이 직접 가서 어머니 긴지 잡수세요고 이렇게 이불을 떠들고 보니까 그대로 넘어지세요.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자식이 많으니까 응? 기도해야 되고 또 자식이 목회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 저녁에도 자 치정제 팔남매를 키우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낮에 심한 부엌 노동, 식사 노동, 빨래 노동 이런 노동을 하시고도 저녁에 그렇게 피곤하실 텐데 벌써 기도 소리가 도란도란도란 나요.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고 밖에 나가시면 그 기도 되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기도하나 보다. 그리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나 보다. 그랬는데 어머니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동네에 예수 믿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집은 이렇게 비례되는 집
우상 숭배하는 집인데 예수 믿을 가망성이 없다. 또 저 집은 상당히 잘 사는 집이고 아쉬운 곳이 없어서 뭐 예수가 어딨어. 예수 믿을 가망성이 없어. 우리 집안들은 우리 집을 상당히 이상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어머니가 교회를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어찌 도대체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시집은 집에 예를 쫓아야지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제사를 안 지내냐, 제사 음식을 왜 안 만드느냐, 다른 집안 식구들이 가서 그 집을 아주 그 부엌증 사용하자기도 안 된다고, 제사하는 것만 안 된다고 목숨을 거니 세상에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해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 참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참 그렇다 생각이 나. 또 주일날 또 일을 하니요. 그 일을 안 하면 농번기에서 어떻게 오는가. 근데 성경에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 어머니도 참 세상에 기도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되겠어? 교회 쪽을 쳐다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서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기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제 집안과 상관없이 그냥 이름 불러가면 기도합니다. 그 집에 어른 이름 부르고 안에 있는 누구 엄마라고 이름 부르고 애들은 애들이 이름 부르고.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 우리 교회 이 직후 헌당 예배 드릴 때 시골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사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왜 여기 연세중앙교회 직후 헌당 오는데 왜 왔는가 했더니 이제 어려서부터 내 꼬라지를 알자니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잖아. 나는 배추장수나 도마도장 다 해먹을 사람이라는 거 많이 알잖아. 그리고 또 내가 또 이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묻고. 이게 신기한데 왔는데 보니까 그 말소리 들어보니까 놀리는 것이 뭐냐, 아니 그 집은 어떻게 예수를 전혀 안 믿을 집인데 예수를 믿었나.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나보다 나이 한 살 덜 먹은 동생이 예수 믿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신기하게 장가를 예수 믿는 여자한테 가서 대충 믿는 여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여자한테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아우가 예수 믿고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가정에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예수 믿을 가망성이 없는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아버지한테 핍박받아가면서 뚝 그 집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다 하나하나 응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기도는 세월이 가도 하나님이 들어만 놓으면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얼마나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지 그렇잖아요. 자 어떤 집안은
저 집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응?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냥 막나 빌어대고. 어떻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 생각을 한번 해봐. 신기하다. 저 집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 참 신기해. 그 집안에서 예수 믿고 장로가 나왔다. 이 상상이 잘 안 돼.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또 우리 집에 바로 그 또 가깝게 사는 집인데 그 집도 한만 봐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없어. 그런데 그 집도 예수 믿고 교회 중직이 지금 돼서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정말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만 놓으면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고 지금 응답 안 와? 그러면 우물에 가서 순국 내놓으라면 되겠어? 쌀 씻어서 밥해서 예 그리고 예 밥을 푸고 거기다 물을 붓고 누룽밥을 적당히 이제 그 뭔가 그 불을 떼서 우러나야 숭늉이 되는 거지. 아, 우물에 가서 그죠? 수도꼭지에 가서 숭늉 내놔. 그러면 되겠어? 그럼 수도꼭지를 갖다 밥하고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만 놓으면 우리 때가 되면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되면 응답이 확실하다는 거. 근데 기도 안 해놓으면 때가 없잖아.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을 향해 기도해 놓은 사람은 자식이 기도했는데 왜 깡패같이 생겼어? 왜 자식이 기도했는데 저렇게 불효해? 자식이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못된 놈이 됐어? 이렇게 보여.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 자식이 다 정리하고 그 예수 믿고 참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걸 보면 그게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윤석전 목사가 기도한 것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오. 기도해놓고 서둘러봐. 응? 그러고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그 순간에 끝이지. 했거든 놔둬야지. 했거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근데 그 좋은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응? 왜 안 하는가? 응? 예.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자 응? 오늘 주일날도 어떻게 버티고, 사실 버틴단 말이 맞아. 버티고 육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또 나도 기도했으니까. 오늘 설교하게 하겠지. 어제는 거의 하루 종일 주님, 오늘 주일, 내일이 주일날이에요. 주님, 내일 설교해야 돼요. 내게 설교할 힘을 주시고 설교할 능력을 주시고 설교할 육신의 강건함을 주세요. 여러분도 또 애절하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일도 실천목회 연구원. 자, 육신으로는 심히 걱정스럽지.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 쳐다볼 때 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 이게 다 이제 기도의 응답이거든. 기도의 응답.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큰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대형교회라고요. 맞아요? 나는 대형교회 같지 않은데. 대형교회 같지 않아. 왜 그러느냐? 지구에 75억이 살고 있잖아. 근데 이것 가지고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스케일로 볼 때, 주님의 스케일로 볼 때,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주님과 동역하는 신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건 영혼이 남는 거거든. 그렇게 살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 이게 대책이. 이게 우리는 기도라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 하나님, 내가 살면 쉬를 하고 내가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가서 영혼이 쉽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인가 세월이 가서 아 목사님이 왜 돌아가셔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지구상에서 천살 만살 사는 사람 있어? 천살 만살 사는 사람 있느냐고.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요? 전부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기도는 천국 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을 다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마귀 역사 이기하고 죄 이겨야 되고 세상의 모든 환경 이겨야 되고 못 이기면 대책이 없지 뭐. 어떻게 얻나 생각 한번 해봐.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 아니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고난 들고 와. 네가 말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리고 너는 놓고 가. 내가 해결해 줄게. 이해가 됩니까? 해결해 주신다의 고난을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영육 간의 고난, 그 영적인 고난을 잘 못 느끼지요. 밥이나 잘 먹고 살면 되지요. 살면 되지요. 나도 나이가 지금 많이 먹은 거예요. 세월로 봐서는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밤낮 열심히 서 있으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줄 알면 나이 많이 먹은 거예요. 왜 많이 먹었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시절,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지. 그때는 우리나라 이 뭐야 평균 수명이 뭐 38세부터 45세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럼 그래서 뭐 나이 이제 30대 후반 딱 되면 벌써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가 10대에 장가보 내가지고 다 또 10대에 시집가고 그래서 애기 낳고 그래서 손주가 있잖아요. 우리 삼촌도 장가가는데 19살에 갔는데 18살에 장가갔는데 우리 이승무가 19살이고 우리 삼촌이 18살에 갔는데 이승무는 그때 노처녀가 아니었나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에. 그게 장가 갔어요. 근데 지금도 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삼촌이 이제 결혼 날이 이제 이틀인가 이제 앞두고 이제 할머니가 너 가서 밭에 가서 당근 뽑아라 그랬어. 근데 얘가 집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예삼촌 자전거를 뒤탔어요. 아주 조그만할 때요. 예삼촌 자전거를 뒤탔다니까 6.25 전쟁 전이니까 아주 조그만할 때. 근데 내가 모르고 자전거가 달려가는데 자전거 살 속에 이 다리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그래서 자전거 살 속에 다리를 집어넣는데 이 발이 막 자전거 위에 이 살 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막 까졌느냐면 여기 뒤가 다 까져버려. 지금도 이 나이 먹어서도 흉터가 이만하게 있는 걸 보면 그때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약 바르면 그냥 쑥 같은 거 쪄서 바르고 된장 같은 거 바르고 뭐 소금 같은 거 밀가루 다 이겨서 바르고
그게 약이다. 그게 다. 뭐 다른 약이 없어. 그때는 뭐 약방이 있어, 병원이 있어, 뭐 아까진지가 있어, 뭐 무슨 토독약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켰던 기억이 지금 난다 그 말이요. 응? 수명이 그랬어요. 그럼 수명이 그랬으면 그때 나이가 그랬으면은 아, 내 나이 많이 먹은 거지 진짜. 내 나이 많이 먹은 거요. 그래서 40살 되면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응? 긴 담뱃대 이렇게 하고 어른들 맞죠? 맞대요. 맞대. 이렇게 하고 담배기다 몰아넣고 여기다 불 이렇게 성냥으로 불 켜가지고 여기서 쭉 빠르면 담배가 쫙 이렇게 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흡연이 되지. 흡연이 돼. 어, 그러고 댕겼어. 왜 노인네들만 피는 담뱃대를 그들이 폈다고. 옛날엔 담배를 권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그냥 침문지다도 말고 그 다음 세면부대다도 말고 창호지다도 말고 그냥 마분지다도 말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피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응? 담배가 뭐 때문에 담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담배 잘 모르지요? 응? 예. 제가 한번 담배를 간단하게 소개할 테니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어요. 예. 자,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많이 따르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막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막 뭘 나눠줍니다. 이걸 열심히 펴라. 그럼 좋다. 근데 뭔가는 모르지만 펴보니까 처음에는 재치기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또 피고 싶고 또 피고 싶고 피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거저주고 갔어. 또 한 번 하면 또 거저주고 갔어. 아, 그러더니 나중에 담배를 피다 담배가 끊어지니까 정신이 없어. 이 담배. 이거 어디 가서 담배 있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비싸게 받아. 왜냐면 안 피면 안 되니까. 그게 상술이지 그게. 나는 이제 맞은 얘기도 아니고 옳은 얘기도 아니고 다 틀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런데 담배를 피우니까 이거 피면 안 되겠어. 왜? 담배 피우는 사람마다 한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폐가 다 나빠져. 폐가 나빠져. 응? 그런데 특별히 어떤 애들이 어떤 사람이 폐가 나빠지느냐? 아주 애들이 폐가 나빠져. 애들이 벌써 이 20대 이하 25세 미만 애들이 폐가 아주 나빠져. 응?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뭇잎을 말아서 먹었는데 예, 첫 번째 담배가 뭐 때문에 담배냐. 근데 아까 말했다는 한 번 두 번은 그냥 주다 나중에는 돈 받고 주는데 돈 받고 사서 펴도 이 이제 담배 싫은 배가 안 와. 야, 담배 싫은 배가 언제 오냐? 다음 배에 온다. 그래서 담배요. 그래서 부모 기다리다 다음 배 온다. 그래서 담배요. 그래서 담배. 두 번째, 무엇이 담배냐? 폐를 아는 자들은 담이라고요. 담? 그러니까 야, 그거 피지 마. 어린 것들이 피면 담에 배서 죽어. 다음에 폐에 밴다 이 말. 니코틴 일산화탄소 이 뭐요? 니코 저 뭐요? 그 어? 응? 타루 다치 타루 일산화탄소 니코틴 이게 다음에 배서 죽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애들 보고 다 피면 야 다음에 배워. 어른들만 배우라 해서 다음 배요. 다음에 배우라. 다음에 배워. 담배. 담배 유래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펴? 아, 어른도 담에 배는데 뭐 애들이야 두말할 거 없잖아. 애들이야. 응? 그래서 담배 왜 이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네. 응?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보세요. 70몇 프로가 탄소 일산화탄소 니코틴 이 속에. 응?
그냥 발암 물질로 그대로 젖어 있다는 젖어 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암으로 죽는 숫자가 한국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배부르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 다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럼 담배 배불러요 안 불러요? 그게 불순종. 응? 피지 마라 그 말이요. 이게 피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잖아. 근데 이것도 기도할 문제요. 하나님이요, 난 담배를 못 끊겠사오니 끊게 해주시옵소서. 가위로 끊으라는 게 아니요, 완전히 피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근데 내가 안 되는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기도로. 응?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자, 응?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불분명하다. 응? 그동안 계속 기도해봤는데 뭐 된 게 있냐 이런 사람 있지. 기도했으니까 고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다시 기도했으니까 요만하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판단해봐. 그러면 응?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쳤는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지되겠어? 응? 우리가 기도생활이 유지되겠어? 영적생활이 유지되겠어? 성령 충만이 유지되겠어? 우리 교회가 유지되겠어? 여러분, 기도 않는 교회 부흥되는 거 보셨어요? 응? 부흥이 돼도 이론적으로 부흥될 수 있어.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냥 가자 해서 가. 그냥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 있어. 주일날도 한 달에 두어 번 오는 사람, 그것도 한 번 오는 사람. 응? 그것도 다 교인이요. 어떻든 교인은 교인이요. 우리는 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돼야 돼. 그럼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겨라. 세상은 왜 이겨야 되는가? 세상은 계속 가면서 나를 세속 쪽으로 끌어가면서 죄악된 인생을 만들어. 그럼 나는 어떨 것이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은 계속 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문명, 만들어내는 문화. 그리고 이게 다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응? 아니, 성적 타락도 성문화라고 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수 이게? 어? 이건 죄야,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기도에서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응?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고난이 아니오. 내가 죄에 매여 있으면 이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도대체 나는 죄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 제일 많이 죄를 발견할 때가 어느 때냐면 기도할 때요. 다시 기도할 때 죄를 발견한다. 기도할 때는 죄를 많이 발견하거든.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개케 만들어서. 그래서 점점 죄가 점령했던 나를 성령이 점령하게 한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기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이 뭐냐? 이미 고난은 나와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있어. 이미 고난은 들어있어. 이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이 있는 한 여전히 고난은 존재하고 있어. 어느 날 내게서 튀어나올지 몰라. 어느 날 내 앞에서 역사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보호받아라. 그만 보호받아라. 내 자식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내 장래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로 만들어 놓은 거.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아,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살면 내가 참 잘 되는 것이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사치, 향락, 쾌락,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너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갚되 갑절이나 갚는다고 요한계시록 몇 절에 몇 18장에 말했다 이 말이오. 무섭지 진짜. 응? 무섭지. 그럼 기도하면 아 이것도 죄구나. 우리는 향락과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이 땅에 육신을 준 게 아니오. 내가 죄가 죄에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으면 끝까지 죄를 이기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승리 못하면 지는 거예요. 못하면 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나 저그리도가 와서 그냥 살살 옆에서 계속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서 갑자기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는 순간에 나 어디든 갈 텐데 같이 한번 가볼 테야. 하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 좋은 성경 공부네. 응? 여기 날 왜 데리고 왔어? 난 가끔 여기 와서 들어. 가끔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다르지 않아? 목사님 밤낮 예수 십자가 피 회개 뭐 천국 지옥 그 얘기였는데 뭐 성경을 아주 잘 알게 하잖아.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죄를 발견해서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을 아는데 진짜 알게 하느냐? 이게 다 이제 자기들에게 맞추는 성경을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말씀으로 성경을 만든다 이 말이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다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 하나 둘이요. 정말로 가서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걸 보니까 참 무섭더라 이 말이오. 무섭더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근데 신천지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요? 응? 자기들에게로 와야 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결국은 이만희를 보혜사로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 상상도 안 되지. 예수는 처녀가 잉태해서 났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라고 오는 이단들도 많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자리야. 그럼 부활은 뭐요? 응? 부활은 그의 죽음이 내 죄 때 내 죄를 위해 죽어.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되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 나의 구원주가 된다 이 말이고 그 부활로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됩니까? 근데 그런 엉뚱한 소리가 믿어진다. 실컷 듣고 가서 엉뚱한 소리가 믿어진다. 이게 미혹의 영역. 이것도 이기려면 기도해서 하나님 내 평생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는 뭐 때문에? 오늘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내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판단 한번 해봐. 응? 도대체 그 사람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응? 이제 여기서 누구도 천국 간다는 장담을 못해. 응? 기도해서 끝까지 이겨야 돼. 죽을 때까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럼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 어? 자 여기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병든 자가 있냐? 응? 기도해라. 응? 기도해라 그 말이야. 기도. 응? 기도해라.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구원하리니. 여기다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 자 기도하다 보니까 혹시 범한 죄가 생각나네. 혹시라도 범한 죄가 생각나.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이 맑아지고. 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영이 맑아지면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겠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예.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보면 나는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치료받는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성경 역사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걸 봤어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주여 나를 크게 써주세요. 나를 크게 써주세요. 나를 어떻게 좀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기도 않고 돼? 기도 않고 되냐고 생각해봐. 자,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자, 그래놓고 기도하느니까 그냥 폐장병처럼 여호와여 내 생명을 불러가시옵소서. 그래가면서 그냥 그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그냥 온갖 자기의 그 힘든 문제를, 아니 어떤 때는 왕하고 가서 막 대화해가면서 막 이래가 뭐 자신만만하게 막 그 기도한 그 용기가 대단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폐장병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로 받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에게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은, 예, 힘들지 몸이.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기도 회개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 무슨 일을 전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했고 병 고치기 시작할 때 기도했고 항상 그분이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기도해서 힘을 얻었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나 판단해봐라 그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기도 안 하면 뭐 대책 없죠 두고. 기도 안 하면 대책이 없죠 두고. 나 판단 한번 해봐.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혹시 죄가 있으면 내가 생각나게 해서 회개케 할 것이니, 성경은 최고의 문제를 죄로 다뤘다 이면 죄로 다뤘어.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만약 주님 오실 때 만약 우리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주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라 이 말이야. 같이 주의 날이 다가왔다 이걸 알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럼 주의 날이 다가왔으면 어떻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오고 적당히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실상은 내 속에는 나라고는 삶의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속에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있으면 확실하다 이 말이오. 세상 소리에 익숙하다 이 말이오. 그러나 진짜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은 신랑이신 신랑의 소리에 익숙해 있다 이 말이오.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 있다 이 말이오. 여러분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 소리에 익숙하지 않고 주님의 신랑의 소리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16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고하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네가 잘못했거든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고 너는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 용서해 줘.
또 너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 서로 잘못했다고 해. 그럼 회개는 서로 구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마감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다음에 죄가 없이 의롭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이요. 이런 첫 번째 회개 기도하고 의로워지면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 구하라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성경이 기도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무슨 예를 들었느냐. 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보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럼 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북방 이스라엘 그 나라는 아마 비가 안 와서 농사 못 짓고 철딱 망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쁜 놈처럼 보여.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었더냐. 자,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 올 때 예, 비 오는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발신입니다. 발신. 그런데 비가 오면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발신이 줬다. 그러니까 이 신이 진짜 가짜냐 진짜냐, 왜 하나님이 주신 비를 발이 줬다고 하느냐.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해서 발신이 가짜인 것을, 그가 비 주던 신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리고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예, 그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불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할 때 발신과 아세라 목상의 신 아주 850명이 가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제단을 따놓고 손을 잡고 각을 떠놓고 단우에 얹어놓고 기도를 해요. 발이요, 응답해서 불이 임하게 하소. 이 재물을 태우소서. 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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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발이요, 작은 발이요, 문발이요, 긴발이요, 개발이요. 팍 기도해요 막. 근데 비 오는 신이 아니니까, 비 오게 하는 신이 아니니까 비가 안 오잖아. 예. 야, 너희 신이 아마 밖에 나갔나 봐라. 너희 신이 잠자나 봐라. 깨워라. 너희 신이 아마 여기 없나. 몸을 칼로 상해가면서 피 흘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오잖아. 왕도 옆에 있어 지금 왕도. 누가 진짜냐 가짜냐. 왕은 지금 발신이 진짜냐 이런 등신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 그런 바보짓을 한다 이 말이오. 이게 어느 순간에라도 타락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도 불신자가 되기 전에 기도해서 예수 잡아야 돼. 아멘 합시다. 그럼 그래야 되지. 자, 시간이 더 주었어. 더 기도해라. 안 와. 됐냐? 비껴라.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아 열두 돌, 자기 조상의 열두 지파에 열두 돌을 딱 갖다 네모 각지게 딱 쌓아놓은 다음, 그리고 거기다 장작을 다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소를 잡아서 딱 제물을 얹어놔. 그 다음에 기손강에 가서 그 밑에다 한참 내리면 기손강에서 거기다 물을 열두 동이를 파다 위에다가 착 붓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나뭇길이 마찰되면 비가 날 줄, 저 불이 날 수 있잖아. 이제
막 생때로 우겨댈까 봐서 아니 아야 물을 퍼부어서 제물소부터 이 나무소부터 제물을 태우는 나무소부터 돌까지 골까지 흥건하도록 물을 퍼부었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예. 근데 진짜 응?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 그 축축 젖은 나무와 재물과 살렸는데 가서 돌까지 태우고 아주 또랑에 물까지 핥은 것처럼 다 태워버렸어. 태워버렸어. 왕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 이 진짜 발은 가짜구나. 응? 그래서 850명을 기순강가에서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 응? 자, 그리고 이제 피달라고 기도해. 응?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이었느냐. 이 무릎이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막 허리를 구부리고 하나님 비옥이 왔어. 자기 사환에게 말해. 야 하늘에 한번 기도한 다음에 하늘에 구름이 떴나 봐라. 응? 안 떴는데요. 응? 두 번째 기도하고 하늘에 구름이 떴나 봐라. 안 떴는데요. 세 번 안 떴는데요. 네 번 안 떴는데요. 다섯 번 안 떴는데요. 여섯 번 안 떴는데요. 일곱 번. 왕이요. 손바닥만하게 구름이 떴습니다. 응? 그때 왕을 향하여 왕이요. 빨리 궁으로 들어가소서. 당신이 궁에 들어가기 전에 막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구름이 하늘을 싹 가만게 덮더니 비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모습. 응? 자 이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응답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응답하신다.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 향해 기도할 때 안 빼놓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 성도가 시험 들지 말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자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이 고쳤다고 영광받게 하시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한 목사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다 안녕질서를 보장해야 될 담임 목사가 다른 것으로 보장할 길이 없으니까 무수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다른 대책이 없잖아.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나야 머리 나야 젊고 말이오. 나야 우리 집에 자식들 토끼 같은 자식들 잘 자라고 말이오. 응? 사슴 같은 아내 이쁘게 열심히 참 살림 잘하고 남편 수중 잘 들고 말이오. 아 말이오 참 소 같은 남편 아 훌륭하게 참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아내 애껴주고 우리야 기도할 일이 없네. 우리야 기도할 일이 없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야. 이런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평안할 때 기도하라. 안전할 때 기도하라. 아, 왜? 불행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왜 우리께 기도하라고 하느냐? 주시고 싶어서. 너는 기도해야 내 응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기도 안고 살면 되겠어? 안 되지? 응? 알아들었습니까? 자,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자, 41주 11작정 기도. 예. 근데 손은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판단 한번 해봐.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만약에 개척 때부터 기도 안 했으면 오늘의 응답이 있겠지? 없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미국의 베이커가 말하는 소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나보고 두 번 말했잖아요. 목사님, 형님, 내가 8월 달에 미국 목사님들을 이번 11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5명씩 데리고 오기로 약속을 했고 8월 달 성에는 55명이 올 것입니다. 형님,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계셔야 합니다. 네. 심각하게 두 번을 그랬어요. 심각하게 두 번을. 그때도 몸이 참 안 좋을 때죠. 두 번을 심각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몸이 더 안 좋아. 심각하게 그렇게 말했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책임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 책임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가면서도 꼭 손을 꼭 잡더니 내가 8월 달에 올 테니 이 자리에 형님 계셔야 된다고. 그 얘기할 때 아니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은 정식으로 하고 세 번은 가면서 오고. 그러니까 아하, 이 참 기도할 일이다. 기도할 일이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지금 100나라가 초청되어서 오는데 100나라는 못 와도 70, 80나라는 70, 80개 나라는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100나라가 다 온다면 우리 전 세계의 반절, 아주 적은 나라까지 반절 오는 거예요. 반절. 그 어마어마한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만약에 윤석준이보다 주님이 더 크게 쓰신다면 그 나라를 살리지 않겠느냐.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술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 놓지 말고 책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담임 목사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요. 지금 서아프리카에 보세요. 지금 베냉 집회도 숫자가 얼마 모일지는 모르지만 최하 20개국에서 연 인원 30만 명은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예. 토고는 하여튼 윤석전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세 번 집회 갔는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는 텔레비에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 환경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1방, 2방, 3방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친 것도 다 보여주고 대통령궁에 왔다 가시라고 사정에서 갔더니 참 수고하셨다고 토고를 위해서 특별히 토고에다가 300개 교회 지어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다 주님이 하신다고. 이번 8월 달에 내가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가면 꼭 연세중앙교회를 들리고 싶다. 들려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토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참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토고 대통령 와서 예배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면 토고 교계를 얼마나 돕겠느냐 그 말.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돕겠냐. 스와질랜드도 그 왕비가 우리 교회 와서 대접받고 은혜 받고 제가 스와질랜드를 세 번인가 두 번인가 갔잖아요. 이제 스와질랜드도 다
이제 다 왜? 아니 왕과 왕비가 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이렇게 받들고 이러니 얼마나 정말 예수 믿기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앞에 걸려 있으니 마귀 역사가 얼마나 방해하겠느냐. 책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배 아프게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십일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50일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그동안 내 목적을 알지 못했던.
주의 종을 여기까지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계속되게 하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간절히 비웃거나옵나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오늘부터 교회가 정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고자 약속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 10번째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고 마귀 사단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불가능, 질병, 고통, 저주, 가난 모든 것 다 부모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악한 마귀 역사의 문제라면 싹 다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현재와 미래 후손까지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기도 못하게 하는 원수야 떠나가라.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지켜 보존하옵소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충실하게 기도하여 방해를 다 이기고 기도가 보화라는 사실을 알며 승리자의 영광으로 응답이 평생 아닌 후손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